유통업계 최대 축제인 GRC 2014 행사가 지난 9월 29일과 30일 토론토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업체로는 KFT와 갤러리아 슈퍼마켓이 유일하게 참가해 한국의 우수한 식품 문화와 상품들을 소개했는데요. KFT는 총 5개의 자사 부스를 설치하고 한국의 유명한 우수 상품들을 주류 사회에 선보이는가 하면 유통업계 인사를 포함한 10명의 참가 관계자들이 함께한 100인분의 비빔밥 비비기 이벤트가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무엇보다 뜻깊었던 것은 캐나다 전역의 4천 개의 업체들 중 한국 업체의 단연 돋보이는 수상 성과였습니다. GRC 프로그램 중 하나인 요리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갤러리아 슈퍼마켓의 최진아 셰프는 한식의 미감과 빛깔을 살린 스파이시 콜드 누들 샐러드를 요리해 한식의 무한한 가능성과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갤러리아 슈퍼마켓은 캐나다 독립 그로서리 협회에서 진행한 올해의 슈퍼마켓상을 양지점 모두 수상했는데요. 특히 갤러리아 소닐점은 다이아몬드 어치먼트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6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가지게 되었고 용밀점은 마스터 멀천다이저로 선정되는 두 번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갤러리아는 또 선진화된 물류관리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수상하는 GS1 서플라이 체인 이피션시 어워드 2014까지 단독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고 있는 GRC는 캐나다 유통업계 최대의 축제로 매년 참신한 제품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도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200여 개가 넘는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간의 행사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